지난 2월 말 재환 씨는 가족에게 닥친 일이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세상에 제가 우리 저한테 이런 게 있을 줄 알겠습니까? 이것보다 더한 인지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미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런 일이 당하면 이런 재난이 있겠어요, 진짜. 네. 2년 전에요? 네. 그러면 아직 전립선은 발견되기 전... 3개월 전 전립선암 진단은 받았지만 아버지는 큰 불편함 없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사진을 보여주면 좀 아마 놀랐을 겁니다. 사진을 보여주면 놀랐을 겁니다. 갑자기 아버지의 피부가 벗겨지고 진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거동조차 힘들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평소 아버지가 다니던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아간 건 지난 2월 19일이었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도착해서 아버지가 이렇다고 설명을 하니까 당장 의사가 없다. 알레르기내과 가야 된다. 이상 독성을 가진 거 알레르기 같다라고 내고 꼭 거기를 가라 하더라고. 그때부터 알레르기 내과가 있는 병원마다 연락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같았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막. 없습니다. 안 됩니다. 없습니다. 안 됩니다. 없습니다. 안 돼. 이거 막 몇 군데는 모릅니다. 이게. 큰 병원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는 사이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2월 23일 급히 사설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구조사의 눈에도 아버지의 상태는 심각했다고 합니다. 손을 뻗어서 이제 몸을 건지려고 하시고 이제 조금 많이 뜨시면서 조금 고통 많이 스러워하셨습니다. 이동 중에 솔직히 뭐 저희 이 천 노란 천이 젖을 정도로 진물도 나오셨고. 알레르기 내과가 있는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아 창원에서 부산까지 달렸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건 오전 11시경. 그런데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입구에서 막혔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이거는 안 된다. 전공의도 없고 다른 병원을 가시라. 더 큰 병원을 가셔라. 사업 때문에 뭐 의사가 없어서 안 된다. 뭐 인턴이 없어서 안 된다. 통증을 너무 아파하시니까 주사만 놔달라 하셨는데도 그것도 안 된다. 당시 아버지를 봐줄 의사가 없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전공의들의 사직 사태 이후 본격적인 의료 공백이 현실로 드러나던 시기였습니다. 응급 환자가 숨이 넘어갈 지경인데 입구에서 내쫓다고 몸 받아준다는 것 자체는 환자가 추워서 덜덜덜 끓는 게 이게 피부 그거 되면 피부 껍질이 벗겨지면서 한기를 느낀대요. 몸에 열이 나는데 춥다고 막 말도 잘 못하는데 춥다고 막 이러는데 그걸 보면서 응급실 문 앞에서 환자를 돌려보낸 해당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원래 홍보팀으로 통해서 온 게 아니면 저희가 따로 응대를 할 수 없다고 하셔가지고 안에서. 아, 그래. 저희가 피부가 좀 고민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이번 뭐 사태 때문에 뭐 이 환자를 뭐 가서 그런 건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 당시에 모든 전공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실제 근무를 하고 있었나요? 아니 근무 안 하고 있었죠. 그 시점에는. 그래도 파업 안 할 때는 배드가 없다 하면은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고 받아주고 그랬었는데 이번엔 그냥 돌려보내시더라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진물 나는 거는 크게 안 보였어요. 환자를 한번 이불을 한번 덜쳐보지도 않으셨죠. 아무런 처치도 받지 못한 채 아버지를 다시 구급차에 싣고 또 다른 병원을 찾아 2시간을 헤맨 끝에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할 수 있었습니다. 통증이 심해진 지 닷새 만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습니다. 입원하고 나서야 알게 된 병명은 TEN, 이른바 독성 피부 괴사증입니다. 어떤 특정한 약물 같은데 이제 일종의 알러지 반응으로 면역 기능이 이제 결국은 이제 문제가 되면서 전신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피부 자체 질환으로 보면 화상 입은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전체 환자의 한 3분의 1 정도가 사망에 이르는 걸로 통계는 돼 있습니다. 가장 응급증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을 찾아 길에서 헤매는 동안 상태는 나빠졌습니다.
아버지 오면 안 됩니다. 아버지 오면 안 됩니다. 근처를 참으셔. 결국 지난 2월 27일 아버지는 황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의사들은 사람을 살리고 죽고 하는 그 과정인데 자기들이 조금만 더 돌봐주면, 애초에 조금 주사를 일찍 맞고 그랬으면 고통 조금 덜 당하고 아버지가 안 돌아가실 수도 있었거든요. 자식이 잘못했죠. 자식이 능력 있고 자식이 무능한 자식이 되죠. 만약 전공의 사직 사태가 없었다면 아버지의 생사는 달라졌을까? 물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의료 공백과 전혀 무관하다고 단언할 수도 없죠. 분명한 건 병원을 지키던 의사들이 사라진 이후 환자들의 불안과 고통은 갈수록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벌써 3주째 무려 만 명이 넘는 젊은 의사들이 사라진 병원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국내 5대 대형 병원을 시작으로 전체의 93%에 달하는 1만 천여 명의 전공의가 근무지를 이탈했습니다. 전공의가 떠난 공백을 메우는 이들은 간호사였습니다. 이제 현장은 완전히 아비규환이었어요. 이제 아침에 검사도 해야 되고 혈액 검사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은 부분들이 인턴 선생님이 담당하고 계셨는데 그분들이 그냥 말도 없이 그냥 연락도 없이 사라져 버리니까. 남아있는 의료진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큰 사고는 없었지만 아찔한 순간은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병동에서 이제 갑자기 산소포화도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의식이 처지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상주에 있는 전공의가 달려가서 봐야 되는데 거기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람들도 막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하마터면 이런 상황에서는 환자분은 완전히 그냥 그 사망하실 수도 있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고 저희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수술할 사람이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한 명이 취소가 돼버렸어요. 한 대학병원의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밤샘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이 간호사가 일하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도 전공의가 사라졌습니다. 저희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인공호흡관을 꽂고 있는 아기들 되게 많고요. 전공의 보고 상태를 확인하고 바로 약물을 쓰고 이런 식으로 바로 진행했었는데 지금 약간 전공의 상주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바로 이게 지연이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환자가 상태 많이 악화되는 거죠. 그냥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에요. 그 전공의 분은 이런 상황을 다 알고 그렇죠. 떠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의사 역할을 저희가 다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사고가 날 것 같거든요. 언젠가 사고를 터지고 정말 이렇게 저희가 메꿔왔던 순간들이 봄물 터지듯이 터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상을 뛰어넘는 2천 명 증원. 보건복지부는 전문가들의 전망과 의료 취약 지역의 부족한 의사 수 그리고 의대 수요 결과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대비 OECD 평균이 3.7명 임상 의사가 우리 한의사 포함해서 2.6명, 한의사 포함해 2.1명, 2.1명의 OECD 평균이 3.7명, 절반 좀 넘잖아요. 멕시코가 2.5명, 우리는 마지막 2.1명이에요. 그 차이는 이런 거예요.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죠?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의료 이용률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2035년을 기준으로 하면 인구는 한 97만 명이 주는데요. 노인 인구는 770만 명이 됩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 효과가 의료 수요, 의사 수요를 5배쯤 더 늘리게 됩니다. 이런 경향이 최소한 2050년까지는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2050년까지는 의사를 늘리고 19년 동안 동결된 의대 정원. 대통령 역시 증원 규모 2천 명을 못 박았습니다. 2천 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입니다. 의료인 여러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 개혁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을 반대하며 전면 백지화를 주장합니다. 정부와 대척점에선 대한의사협회,
정부와 일부 전문가의 주장과는 달리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대한민국의 의사 숫자가 OECD 대비 1,000명당 적은 거는 인정한다, 동의한다. 그러나 부족하지 않다가 우리의 그 주장인 거고, 의사 수가 부족하면 의사 보기가 어려워야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국민 1인당 외래 의료기관 이용 횟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아요. 평균보다 높은 게 아니라. OECD 평균이 2.6배예요. 의협 측 주장대로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당 통계에는 해석에 유의하라는 설명이 덧붙어 있습니다. 진료 횟수가 높은 것은 과잉 진료의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료량이 많다는 게 꼭 질을 담보하는 게 아니다. 거기 알맹이 있는 진료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각 의료기관들이 매기기 나름의,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인 진료를 하는 게 비급여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에 포함되는 거는 그 온갖 비급여 진료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그것만 가지고 의료 조건성이 세계 최고라고 얘기하는 거는 약간 질적인 측면의 분석을 누락한 측면이 있고요. 의협 측은 누구나 전문의를 쉽게 만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내가 진료를 해야 되겠다, 오늘 아침에 아파서. 그래서 그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을 만나보고 진료를 받는 확률이 99%가 높은 나라.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들이 그날 진료가 가능한 나라고, 어느 나라보다도 의사를 편하게 만날 수 있고 쉽게 만날 수 있겠느냐. 부족하지 않은 거 아니냐. 쉽게 전문의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장점이긴 하지만 그게 도시에 한정된 얘기지, 시골로 내려가면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진료해주는 의사도 부족합니다. 일부 자기들에게 유리한 통계만 인용하는 의사협회가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편협하게 통계를 인용하는 방식인 거죠. 여론은 의대 증원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때문에 의사 부족을 체감한다고 답했습니다. 의대 증원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게 국민들도 납득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명분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 지금 현재로서는 의사밖에 없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부터 면허 정지 처분 예고까지 정부의 압박이 계속됐습니다.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미 정부가 2020년 의정합의 1항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을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고, 저는 정부가 이미 전공의들과 국민들의 신용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자격으로 사직서를 냈다는 류 씨. 그는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하는 건 다른 의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서울대 기준으로 46%, 전공의 거의 대부분이 떠났음에도 지금 의료가 큰 문제 없이 OECD보다 훨씬 아직도 우수한 수준으로 굴러가는 것은 한국 의사가 많다는 증거이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감히 주장하는 거예요. 정부는 단지 총선을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자극적인 의대 증원을 꺼내든 거예요. 그는 이른바 전공의의 사직 물결이 쉽게 멈추지 않을 거라 말합니다. 지금의 사직은 절망이라니까요. 그냥 마 정 떨어져서 떠나는 겁니다. 안전이 두 개는 좀 구분해야 돼요. 진짜로 사람들이 떠나고 있어요. 그럼 유효카다님도 진짜 다시 돌아오실 생각이 없으세요? 저는 지금 없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모멸감을 주는데요. 저 포도농사 잘 짓습니다. 지금은 그냥 포도농사를 지으러 갈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편합니다. 하지만 다른 생각을 가진 전공의도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도 비판적이지만 집단 사직 역시 반대합니다. 피디수첩은 현재 병원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사실 의대 정원이 이렇게 부각되는 이유는 의사들의 기대도에 직격탄을 줄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사람 생명을 살리는 데 필요한 의료들이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할 문제이긴 하니까 증원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요. 사직서를 낸 동료들의 눈총에도 불구하고 그가 병원에 남은 이유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병원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고, 남아있는 환자들은 어떻게 할 거고에 대한 고민이 없이, 내가 이거 사직서를 쓰고 나갔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에만 급급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느 쪽에도
어느 쪽의 편에도 서고 싶지 않았고 굳이 편을 서야 한다면 병원에 남은 사람들 편에 서고 싶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나왔어요. 오랫동안 의사의 수를 늘려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의사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잘 계시죠? 예. 어르신. 대부분 공공의료에 몸담고 있는 의사들입니다. 의사들이 파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계 의사회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의사들이 파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그 파업의 목적이 첫째도 환자를 위한 것이고 둘째도 환자를 위한 것이어야 돼요.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과 미래 지향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진료 거부를 할 수 있지 본인의 이해관계만 가지고 하는 거는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매우 부적절한 진료 거부를 하고 있는 거죠. 최 씨의 아내는 췌장암 3기입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힘들게 오가며 받던 항암 치료가 연기됐습니다. 그 사이에 또 암이 그 커지면은 이 췌장 같은 경우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애간장이 타지. 그 외에는 하나밖에 없고. 화는 당연히 나지. 낮은데 입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장이 우리는 환자고 치료는 의사쌤이나 병원에서 해주는 거고 이건 뭐 완전 어리지. 뭐 처분만 말하는 것밖에 입장을 내세울 제재가 아닙니다. 왜 입장을 내세울 게 아니에요? 아프니까. 아프니까? 살아야 되니까. 기약 없는 기다림은 환자와 그 가족의 몫이 됐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먹고 삽니까? 세상에 존재합니까? 환자가 있어야지. 그분들도 치료를 하면서.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하고 그 저희가 사회적으로 예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 예우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기본 지금 유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PD수첩 오승훈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